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추석 특별 편성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스9을 2시간 앞당겨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초대형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백악관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과연 대선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전 세계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잠시 뒤 전문가 의견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첫 뉴스 보도하겠습니다. 최악의 토론회로 기록된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TV 토론.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 코로나19 대응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All the lies he's told you about the whole issue relating to COVID. That he knew this was happening, knew how dangerous it was going to be back in February, and he didn't even tell you. 토론 이틀이 지나 트럼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와 손을 잡고 퇴장했던 멜라니아도 감염됐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자가격리와 회복 절차를 시작한다며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핵심 참모인 힉스호프 보좌관이 1일 감염되면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힉스 보좌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용 헬기와 전용기를 함께 탔고 거의 모든 행사에 밀착 동행했습니다. 트럼프는 검사를 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a terrible thing. So I just went for a test and we'll see what happens. I mean, who knows? 숀 콜리 주치의는 트럼프 부부가 백악관 관저에 머물 것이라며 현재 상태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코로나의 심각성을 축소시킨 결과가 본인에게 나타났다며 양성 판정만으로도 정치 생명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